러시아 우랄 산맥에 위치한 페르보라이스크라는 곳에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속에 띄워드린 사진인데요. 마치 형광색의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이 녹색 무언가는 눈입니다. 녹색 형광눈이 내린 거예요. 이 지역에. 이 형광눈은요, 한 사람의 조작이 아니라 2019년 이번 연도 2월 25일 오로지 이곳 러시아 페르보라이스크 지역에서만 내린 눈이라고 합니다. 왜 하늘에서 녹색 형광눈이 내린 걸까요? 혹시 세계 종말의 징조인 걸까요? 우리 지구 이제 없어지는 걸까?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가진 추측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추측은요, 이상기후예요. 날씨.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작년인 2018년도에 눈이 오지 않는다고 알려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에 눈이 내렸대요, 여러분. 2018년도에 사막에 눈이 내린 거예요. 이처럼 이 녹색 눈 또한 이상기후 현상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눈의 색깔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로 나온 추측은요, 바로 대기오염입니다. 산성비 같은 그런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된 물질이 눈과 섞여가지고 내리다 보니까 녹색을 띠게 된 게 아닐까. 하지만 대기오염이라는 것도 좀 이상한 게요, 그러면 전 세계에 녹색눈이 내려야지 왜 한 지역에만 녹색눈이 내려? 대기오염은 정말 많은 곳에서 심각하잖아요. 근데 페르보라이스크 이 지역에서만 내렸다는 게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계 물질? 외계인이 이런 눈을 투척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요, 공상과학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면 외계인들의 피가 녹색이던데 하늘에서 뭔가 외계인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그 전투로 인해서 죽은 외계인들의 피가 막 이곳에 떨어졌다거나, 이 녹색 눈이 외계 생명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서만 이 녹색 눈이 왜 내린 걸까요? 사람들의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집니다. 바로 시베리아 서쪽 도시인 쿠츠네츠크라는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속의 영상은요, 실제 쿠즈네츠크 지역에 내린 눈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이것도 이번 연도예요. 이 지역에 검은 눈이 쏟아져 내린 건데요. 당시에 이 검은 눈의 원인은요, 석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탄. 쿠즈네츠크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탄광촌으로 석탄 먼지가 날리면서 눈을 만나가지고 이 눈이 검정색으로 변하게 된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2016년도에는 러시아 남부 도시 스타브로폴이라는 곳에서도요, 멀쩡했던 호수가 하루아침에 핑크색, 형광색으로 변해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요, 진짜 이 핑크색으로 변한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한쪽 호수만. 이 핑크색 호수 역시도 확인 결과 인근 화학공장의 폐수로 인해서 이렇게 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색깔이 띄어졌다라는 건 오염도가 엄청 심한. 그렇다 보니까 이 녹색 눈 또한
이 페르보라이스 그 인근 공장지대에 영향으로 생긴 것이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페르보라이스크 인근에 위치한 크롬 생산 공장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크롬 생산 공장 때문에 녹색 눈이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염이라는 거죠. 환경오염. 여기서 크롬이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 뭐 크롬 뭐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크롬은요, 푸른빛을 띠는 회색 금속으로 되게 단단하고요, 녹슬지 않는데요. 그래서 닦으면 닦을수록 광택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 흔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주방기구 혹은 욕실기구 등에 이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하지만 이 크롬은요, 제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몹시 위험한 유해물질이래요. 그래서 피부염이라든지 호흡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특히나 이 크롬도 분류가 있나봐요. 위험분류 같은 거. 근데 이제 유가 크롬인 경우에는요,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크롬은요, 엄청 사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크롬 생산 공장에서 폐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배수 파이프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크롬 성분이 섞인 폐수가 도시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배수가 고장 나버려가지고 배수 파이프. 그렇다 보니까 원래 하얗던 눈이 형광 녹색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이 크롬이 사람 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 좋다는데, 이 페르보라이스크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가 크롬, 이거는 발암 물질로까지 구분이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덮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 석탄 먼지 때문에 검은 눈이 내렸던 이 쿠즈네츠크 지역은요, 이 사건 이후에 최근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이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4년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보라이스크에서도 이 사건 후에 녹색 눈을 만지고 놀았던 아이들이 피부에 막 붉은 반점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막 간지럽다고 애들이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기침, 그리고 두통 이런 걸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보라이스크 지역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생사가 걸린 건데. 그래서 주민들은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크롬 공장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고 시위를 하면서 책임을 물었어요. 크롬 공장과 그리고 정부에다가. 하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서는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크롬 공장에서 나온 폐수 그리고 녹색 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녹색 눈과 폐수는 사람 인체에 무해합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크롬 자체가 유해한 성분이고 그게 제조 과정을 안 거치고 밖으로 나온 건데 뭐가 사람 몸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크롬 공장 역시도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이 배출한 이 폐수가 사람들의 몸에는 무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폐수라는 것 자체가 사람 몸에 유해한데 뭐가 무해하다라는 건지. 이 같은 발표에 당연히 사람들은요, 증명해봐라, 그게 사람 몸에 진짜 무해하다라는 걸 니네들이 증명을 해봐. 그렇다면 왜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진이 일어나고 왜 피부병이 생기는 건데? 그냥 정부나 크롬 공장이나 다 책임 회피하기 바쁜 거 아니냐 라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현상은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실제 중국 광저우시의 한 강이에요. 이게 강입니다. 이 위에 하얀 게 뭐냐면 이거 눈이 아니라 거품이에요. 중국 광저우시의 한 강이 아예 거품강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같은 중국의 핏빛으로 변한 양쯔강의 모습입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뭐 갑자기 강이 핏빛으로 바뀌고 뭐 이런 이상현상이 생기니까 몇몇 사람들은 세계 종말의 징조가 아니냐,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두가 환경오염인 거예요. 물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뀔 만큼 무언가가 이 강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면서 엄청 오염이 됐다는 거죠. 검은 눈과 그리고 형광 녹색 눈, 그리고 핑크색의 호수, 그리고 중국의 거품강, 핏빛의 양쯔강까지. 제가 가지고 온 게 이 정도여서 그렇지 훨씬 더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현상은 많습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 이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이 열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지구 종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까지 이 자연이 버텨줄 수 있을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마른 하늘에도 미스테리한 비가 내리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화제래요. 미스테리한 비가 내리는 곳. 실제로 우리나라 VJ 특공대에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동해사라는 절 부근이었는데, 사찰 내부의 어느 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만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한 비는요, 법비라고 불리면서 옆에 이 탑 주변에 가로 5m, 세로 2m 지점으로만 비가 내렸습니다. 법비라는 게. 원래 이 강원도의 바다와 가까운 산악지대, 이 경우에는 예고 없이 비가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옆에처럼 가로 5m, 세로 2m의 좁은 특정 지점에서만 비가 내린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절을 찾아와가지고 이 법비를 맞고요, 몸에 맞고 먹고요, 받아서 이제 손에 받아서 먹고, 그리고 손에 받아서 그거를 피부에 바르기까지 했어요. 정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법비를 얼굴에 맞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이 법비를 맞고 나서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비라는 것은 왜, 어떻게 특정 좁은 지역에만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했던 추측은 기상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해당 절 주위를 모두 관찰한 결과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기상기후 작용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혹시 절이니까 옆에 보시면 뒤에 막 산같이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이 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이슬이 유독 특정 나무에서만 생겨가지고 특정 지점으로만 떨어질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미스테리한 비는 영적 기운에 의한 불가사의한 현상인 걸까요? 좁은 지역에서만 반복적으로 맑은 날에도 내리는 미스테리한 비. 당시 취재진들이 나무의 수액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비가 내리는 곳에 비닐을 이렇게 깔고요, 이 법비의 액체를 한땀 한땀 채취했어요. 그리고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 성분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 특정 성분 액체는요, 물이 아니고 유기물로,
이제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온 체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법비가 내리는 부근에 정밀 카메라를 장착해갖고 확인해보니까 법비가 내리는 곳 쪽에 나뭇잎들이 막 있는데 그 나뭇잎 쪽에 웬 곤충들이 옆에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이렇게 좀 이상해서 관찰을 하다보니까 이 나뭇잎에 붙어있는 곤충들, 그 곤충들의 꽁무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거 뭘까요?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한 결과 이 해당 곤충은요, 끝 검은 말매미충이라는 거였는데 나뭇가지나 잎의 즙을 빨아먹고 산대요. 근데 이 곤충들이 이제 뭐 잎이나 즙을 이렇게 빨아먹자마자 영양분만 자기 몸으로 싹 흡수하고요, 불필요한 수분은요 바로 배설, 똥이나 오줌으로 버리는 아이라고 해요. 이 곤충들이 좋은 것만 쏙 빼먹고 이제 이물질, 찌꺼기를 이제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미스테리했던 이 법비라는 건 이 말매미충의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이게 신비의 물이라고 먹고 바르고 병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이 사연을 두고 이거는 진짜 원효대사의 해골물 최신 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신 버전 원효대사 해골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스테리한 기후현상인 줄 알았는데 아닌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